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등호 마블 스튜디오의 개봉 전부터 압도적 예매율을 보였다. 9일에 따르면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72.2%의 실시간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3.8%로 2위인 영화 몬스타엑스 콜론 더 드리밍과 엄청난 격차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지난 7일 티켓이 오픈되고 줄곧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사전 예매 관객 수는 벌써 21만 9,090명이다. 지난해 시작된 팬데믹 이후 동시기 최고 기록이며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보다 빠르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에서 미스테리오 제이크 질레날분 A의 정체가 탈로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로 전락한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 톰 홀랜드분의 이야기를 다룬다. 스파이더맨은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닥터 스트레인지, 베네딕트 컴버배치분의 도움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멀티버스가 열리게 된다. 이를 통해 숙적 닥터 옥토퍼스 알프레드 몰리나분가 나타나며 스파이더맨은 엄청난 위기를 맞는다. 역대 모든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통틀어 스파이더맨의 정체가 밝혀진 적은 처음일 뿐만 아니라 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즈 4의 핵심인 멀티버스를 본격적으로 다뤄 개봉 전부터 사람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출연하며 실제 연인으로 발전한 톰 홀랜드와 젠데이아 콜먼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더욱 커진 스케일과 한층 업그레이드된 액션을 선보일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오는 15일부터 전국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